휴나컬 이각수. 인도 우화 중에 원숭이의 간을 구하려고 육지에 올라온 민물 돌고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스리랑카로 건너가면 민물 돌고래는 악어가 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민물 돌고래보다 악어가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국으로 건너가면 악어는 용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악어보다 용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한국으로 건너오면 원숭이는 토끼가 되고 용은 거북이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별주부전입니다. 이처럼 스토리를 도착지의 문화적 특성에 맞게 바꾸는 작업을 현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토리의 현지화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스페인의 송모마리아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의 송모마리아입니다. 일본의 송모마리아, 아프리카의 송모마리아,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송모마리아, 인도의 송모마리아. 우리는 송모마리아는 단 한 사람, 단 하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지역마다 수많은 송모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의 현지화라고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영어로 마더라고 합니다. 라틴어는 마텔, 그리스어는 미테라, 독일어는 무터, 프랑스어는 메, 구자라토는 마다라, 펀자보는 마타지, 산스크리트어는 메트리입니다. 도착지마다 철자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리의 현지화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천년 전에 아리아인들은 첨단 제품을 가지고 인도로 왔습니다. 이 첨단 제품의 이름은 차크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차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카라고 합니다. 차, 차크라, 카. 도착지마다 철자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바퀴라는 말입니다. 인도에서는 불의 신을 아그니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불을 지피는 곳을 아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불을 붙이는 것을 이그나이트라고 합니다. 아궁이, 아그니, 이그니. 도착지마다 철자도 소리도 쓰임새도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불이라는 말입니다. 와인은 포도주입니다. 바인은 포도나무입니다. 바인은 명품식물입니다. 와인, 바인, 바인. 철자도 소리도 쓰임새도 다르지만 이 단어들은 모두 포도라는 말입니다. 도착지의 자연적 특성에 따라 등장인물은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착지의 인종적 특성에 따라 모습은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도착지의 음성학적 특성에 따라 소리는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시 대상에 따라 소리는 바뀔 수 있지만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원학습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현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메시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니콘 이각수 버젯 예산 스컵처 초과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만드는 속박 앵구의 고통 태형 고통 폴처 고문 프로세스 과정